지진 대비 훈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재난구호 훈련이 대구 적십자사에서 열렸습니다. 발서구가 내년 상반기 이전 예정인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후적지 활용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6.25 참전 소년병들이 고령화와 국가의 외면 속에 잊히고 있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6.25 소년병 3법을 발의한 강대식 국회의원과 소년병 명예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들의 법적 투쟁을 벌여온 하경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의 1차전지 공장에서 난 대형 화재에선 모두 2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은 리튬이라는 위험물 관리 문제 이외에도 안전점검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소방당국은 일단 리튬 사업장을 포함해 에너지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은 지난 2017년 6월 전국 해양 일반 산단과 입주 계약을 맺고 이듬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설립 완료 신고 당시 소방시설 현장 점검은 받았지만 입주기업 안전점검은 받지 않았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모든 공장 가운데 임의로 한 공장만 선정해 점검하는 이른바 샘플 점검이 이루어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공장의 안전점검 부실 논란과 리튬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경기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소방당국은 우선 전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지제품 다량 적재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위험물 저장 취급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현재 경기 지역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5,934곳, 리튬 관련 사업장은 86곳에 이릅니다. 도내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리튬 배터리 사업장의 문제점을 정밀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 느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게 됐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재난구호훈련이 대구 적십자사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대구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놀란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호 임무를 맡은 대구 적십자사에는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긴급 상황이 전파됩니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곧바로 적십자사에 긴급 재난 대응 차량이 도착합니다. 뒤이어 이재민 대피소가 차려지고 텐트도 설치됩니다. 재난 현장에 대한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재난 대응팀은 드론을 띄워 현장을 모니터링합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재난 구호 종합 훈련입니다. 훈련은 상황 전파부터 구호 활동, 긴급 의료 지원에 재난 심리 상담까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지진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저희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4년 만에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적십자사는 어떻게 구호 활동을 펼칠지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은 실제 현장에 투입될 요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해는 났을 때 대처를 적재적소에 맞게 잘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지난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은 모두 8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새 시대 미래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구 공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공업고등학교는 1925년 개교 이후 5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자동차 기계과와 바이오화학과 등 6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공고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가공에서 물류까지 스마트 팩토리의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전체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자동 이송 로봇을 활용해 물류의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도 가르쳐줍니다. 로봇이 정확하게 블럭을 집어올리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로봇이 블럭을 옮기는 위치가 전교에서 놀라웠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좀 더 다양하고 심화된 로봇 제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운영합니다. 코딩에 자신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코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보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자동화 생산 공정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와 바이오화학 등의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가 되는 인재를 키워가겠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90여 개 학급의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제어 기술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이러한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앞세워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7세 이하 미성년 신분으로 징집돼 참전했던 소년병들이 국가의 외면 속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90살이 넘은 노령의 소년병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소년병 전우회도 해산했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석 그거 돈 몇 푼데노.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면은 전국에 현충시설이 뭐 월남 뭐 포함해서 전부 하면 300몇 개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 해도 115개 있는데 그런데 소년병 가는 건 없습니다. 6.25 참전 소년병 중앙회 마지막 회장이었던 고 윤한수 회장의 소원은 얼마의 보상금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소년병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소년병들의 절규를 잊지 않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 발의한 강대식 국회의원. 소년소녀병 3법이란 소년소녀병의 법적 근거와 보상을 규정하는 보상법 제정안.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단체에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추구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소년병 예우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는데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재정당국에서 다른 타 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재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거부감을 일으켰는 그런 난색을 표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방부와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를 넘어서고 야당과도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뭐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이번 22대 때 재정당국이나 또 해당 우리 관계 부처나 야당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강 의원이 국회에서 입법투쟁을 펼치듯이 하경남 변호사는 소년병들을 대신해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2014년 소년병 중앙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아 소년병 강제징집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위헌 소송 청구 기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현재로부터 행정부와 입법부가 소년병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별도의 법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국방부도 기재부도 청와대도 용산도 그리고 국회도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 소년병 예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냈으나 공식 답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산됐고 최근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을 그냥 전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바라보시고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진짜 진상규명이 똑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 의원과 하 변호사는 국가의 외면 속에 소년병들이 잊히지 않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내년 상반기 신축 청사로 이전하는 달서구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으로 결정될 경우 후적지 활용 계획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공공시설 활용과 재정적인 여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달서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매각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배노인 복지관도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 또 상해 3동도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 좀 추진하고 해서 또 하나 새로운 걸 지으면 또 새로운 걸 매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인근 조합로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5층 규모의 1층은 주민센터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고 나머지 공간은 강의실이나 음악연습실, 동아리실, 다목적 회의실과 같은 공동시설로 채워집니다. 월성 1동에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신청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가면 그 후적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매각이 검토되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월성 1동 동사무소가 조합로로 옮기기 때문에 그 후적지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바로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필요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적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꺾어놓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로 세계에서 손에 꼽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인간 존중 치매 돌봄 기법 휴머니튜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물론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인 김행선 씨. 낱말에 맞는 그림을 하나둘씩 찾아 넣습니다. 기억력을 촉진하고 인지력도 자극시키는 겁니다.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산책 시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니 웃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 맞춤. 관리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대상으로 한 인간 존중 치매 돌봄 기법, 휴머니 투두입니다.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하는 돌봄인데 변화는 컸습니다. 침을 뱉는다거나 저녁에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물건을 막 파손하시거나 그런 게 너무 심하셨는데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감소가 많이 됐어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행복한 돌봄. 환자 보호자들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안도가 됐던 게 대부분 이제 요양병원에서 좀 험악한 기사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환자를 이제 인간적으로 대우한다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환자로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와닿았어요. 시립으로 온 다음에 변화가 진짜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편해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 3만 5천여 명에서 지난 2020년 4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4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간 존중 치매 돌봄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이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치매 관리시설은 20곳. 인천시는 공립요양병원과 치매안심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공립치매시설 종사자의 60%까지 교육을 진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돌봄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인간 존중 돌봄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학교군 자유학구 지역이 확대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의회가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 추천 방법에 대한 일부 개정 고시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3학교군인 동구 시남 2동이 1학교군인 중구로, 동구 시남 3동이 6학교군 북구와 자유학구 지역으로 조정됩니다. 경북 7곡군 지천면과 동명면은 7학교군 북구로, 7학교군 북구 읍내동은 경북 7곡군 신동중학구와 동명중학구 그리고 자유학구로 지정됩니다. 대구 지역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가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올해 들어 대구에서 발생한 백일해 환자는 총 7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4명과 비교했을 때 18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환자 중 65명은 대구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백일해는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파력도 매우 강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옆에 물놀이형 놀이터와 바닥 분수가 조성됐습니다. 다음 달 3일 개장하는 이 시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햇빛을 막을 수 있는 텐트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이 서구문화원 그린웨이 구역에 다채로운 조명과 미디어 아트 연출을 가미한 야간 명소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린웨이 문화원 구역은 평리 뉴타운 조성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대구시가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의 실개천 등 수경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여름철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열섬 현상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문을 엽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가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과 학교 학생 간 취업 맞춤반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4개 직종별로 각각 120시간씩 맞춤밤 수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재난구호 훈련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경우 밖으로 대피하거나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